이사. 내년에서 이제. 네, 내년에 이사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년 이제 어쨌든 이제 좋은 방에는 이제 남쪽, 남쪽 동쪽이 좋고 내년 이제 북쪽이 어쨌든 이제 대장군이라고 북쪽이 이제 대장군이라고 하는데 대장군님이 길을 막아. 그냥 그쪽으로 가면 이제 안 좋단 말이야. 그리고 더 안 좋을 거는 5934방이라고 하지. 서쪽으로다가 이제 삼살 5934를 느꼈잖아. 그게 겁살, 재살, 살이 꼈단 말이야 보면. 그래서 그런 데 가면 내년에 만약 서쪽으로 내년에 이제 운이 들어서 승진을 해야 돼, 뭐를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서쪽으로 가면 안 되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그런 거 좀 봤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다 와서 이사하고 나서 뭐가 안 되고 나서 와오면 참 그게 난감하거든. 그러니까 아, 이사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이런 걸 좀 보고, 그리고 이제 또 이사 날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보면 1, 2는, 응? 우리가 동쪽으로 가지 마라. 3, 4는 남쪽으로 가지 마라. 응? 뭐, 5, 6은 서쪽으로 가지 마라. 7, 8은, 그러니까 피해서 가야 된다. 뭐 이런 걸 피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자기네들 날 잡고, 자기네들 다 하고, 움직여 놓고, 다 가서 터진단 말이야. 특히 이제 삼살 대장군으로는 특히 삼살로 가면 사람이 다치고 아프고 그리고 잘못하면 죽는단 말이야 보면 그 살이 껴갖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다 좋은 집 가서 좋은 데 이사해서 간다고 하지만 좀 그런 걸 보고 가야지 그래야지 사람이 편안하고 좋고 움직이지 요즘 사람들은 너무 어떻게 보면 예전 어르신들은 다 보고 갔단 말이야 올해는 어디가 뭐가 꼈어요 어디가 뭐 어때요? 물어보면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없어. 뭐 이사도 자기 마음대로, 뭐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다 마음대로. 그러니까 좋지가 않아. 응? 그러니까 좀 그런 것 좀 보고 갔으면 좋겠어. 내년에 어느 방향이 제일 좋아요? 내년에는 내가 볼 때는 이제 동쪽 방향이 더 좋죠. 동쪽으로 움직이는. 근데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될 수 있으면 서쪽은 피해라. 응? 대장군은 어떻게든 좀 막아갈 수는 있는데 삼사는 꼭 닫혀. 집안에 우환이 끼고 그럼 좋게 이사하고 가서 다 우환이 끼면 별로 안 좋으니까 될 수 있으면 내년에 그쪽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 동쪽으로 가라? 나는 동쪽이 좋다 그랬으니까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